기본적으로는 같은 자세로 장시간 누워있으면 되기 쉽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상교정 헬멧 제작해주는 곳을 찾아가 봤는데요. 뭐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기들이 두상교정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꽤 많네요. 다른 애들보다 많이 늦고. 아기가 이제 옆으로도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뒤로 좀 많이 자라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두상교정 헬멧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전이 있어야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특히 제각각인 아기 머리에 꼭 맞게 만들어져야 교정 효과를 볼 수 있다는데요. 자, 이 교정 헬멧이 고가인 이유는 이런 수작업을 통해 제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측정을 다 하더라고요. 예. 스캐너라고 해서 이제 아기의 머리를 측정하는 기계로 머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 값으로 이 몰드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는 모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교정이 가능한 시기는 생후 3개월에서 18개월 사이. 이 시기가 넘어가면 머리뼈가 굳어지기 때문에 교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교정기간 보통 3-4개월 정도라고 하는데요. 짧지 않은 시간인 만큼 보호자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예. 일단은 저도 맨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죠. 맨 처음에 똑같이 뭐 머리 돌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는 또 크면 또 변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또 네. 여러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많이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인터넷 보고 하다 보니까는. 네. 그러니까 저도 많이 신경 써이죠. 이런 헬멧을 이용한 아이들의 두상 교정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 전에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예, 뭐죠? 내 아이를 위한 1인이만큼 철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헬멧은 플라스틱과 안에 이제 스트로플 제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헬멧을 착용하시기 시작하면 하루에 최소한 20시간 이상은 착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결정이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고 특히나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더위 때문입니다. 덥죠, 덥죠. 네, 여기 바람이 가야지. 금방 열이 나요. 머리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시로 체온을 확인하고 또 열이 오르지 않도록 자주 헬멧을 벗겨서 통풍을 시켜주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자, 특히나 땀띠 등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즉시 교정을 멈추고 전문의와 상의합니다. 예예. 아, 땀띠가 또 이렇게 나는군요. 네, 더운 날에는 이럴 수가 있거든요. 피부 상태를 자주 확인하시고 특별히 피부에 문제는 없는지 아이가 최근에 뭐 짜증이 늘진 않았는지 아니면 헬멧 자체가 뭐 경기를 일으킨다는 보고는 없지만 아이가 또 짜증이 늘어나면 어떤 경기에 위험이 있는 아이들에서는 또 유발 인자가 충분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특별히 행동에 변하는 헬멧 착용 후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 두상 교정이 성공하기 위한 첫걸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부모의 사랑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죠. 아이를 위한 방법이 좀 많이 늘어났네요. 네,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아기들이 이 더위에 모자 쓰고 고생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가장 중요한 건 교정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 전문의와 상담을 한 후에 결정을 한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겠네요. 좀 쓰고 있으려면 덥고 힘들긴 하겠어요. 그러게요. 어쨌든 요즘 날씨가 참 더운데요. 그래서 오늘 김한선의 패션에서는 네. 시원한 수영복 패션 준비해봤습니다. 예. 자, 고민 좀 한번 해결해 보실까요? 만나보시죠. 사진 속의 여인들, 그녀들이 입고 있는 의상의 정체는? 바로 수영복인데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죠? 수천 년 전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해 다양한 스타일로 끊임없이 진화해온 수영복. 여성이라면 누구나 이 작은 수영복 앞에서 불쌍하게 여름, 누구보다 신이 난 민숙 씨에게 닥친 위기. 와, 민숙이 아니야? 오랫동안 첫사랑을 수영장 한복판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이런 무방비 상태로? 세월 앞에 굴복해버린 뱃살 때문에 반가운 마음도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공감됩니다. 안타깝습니다. 물 밖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불편한 진실.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시는데요. 숨기고 싶은 군...
역사를 감축하고